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가상일법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다중이 하중법입니다. 이게 뭐냐? 자, 부정정. 차수만큼. 잉여력을 정하고요. 이완. 구조물의 부재력과 다리하중, 즉 잉여력에 의한 부재력을 이용하여 변이를 구하고 지점과 절점의 변형 적합 조건식을 도입하여 잉여력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부재력은 잉여력을 정하고 이항 구조는 부재력과 잉여력에 대한 거. 에 의한 부정을 이용해서 변이를 구하고 제재점의 변형식값으로 도입해서 잉여력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외적 부정적 구조물을 해석하시오. 먼저 판별입니다. 이거는 외적 1차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즉, 반력을 잉여력으로 산정해서 응력법, 즉 유연도법의 일종인 가상 단위 하중법을 적용합니다. 자, 먼저 판별입니다. 외적 일차 구조물 반력을 1능력으로 가상 단위 하중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위안 봅시다. 정정 구조물 대 잉여력 반력은 이렇게 구합니다. 따라서 mx는 나오죠. 여기서부터 얼마? 면적이니까. 여기서 따라서 외력에 대한 범위는 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10은 0에서 자, 여기까지 L입니다. L 2분의 L이니까 0에서 L까지 EI분의 M1, M0, DX는 EI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L, P 2분의 L 플러스 X, X, DX는 EI분의 P 그 다음 되고요. 0에서 L 2분의 L X 플러스 X제곱 DX는 EI분의 P 4분의 L X제곱 플러스 3분의 X의 3승 0에서 L까지 12 EI 7 PL 3승 밑으로 갑니다. 자, 외력에 의한 변입니다. 이제 단위하중에 의한 변이는 이겁니다. 여기 P에 대한 거. 이금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변이 0에서 L까지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EI분의 M1 M1 DX는
2i분의 1 인테그라 여기서 L 맞죠? d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x 제곱 dx는 2i분의 1 3분의 x의 3승 0에서 L까지 L3승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하면 자 변이 적합 조건에 대한 인여력 수준입니다. 따라서 1은 10 플러스 11 x1 제로.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12EI 7PL 3승 마이너스 3EI L 3승 X1은 0. 따라서 X1은 RP입니다. 4분의 7P.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4분의 7P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가지고 시그마 FY는 0 위로는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RA 플러스 4분의 7P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RA는 4분의 3P 시그마 MA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M A 마이너스 4분의 7 P L 플러스 P 2분의 3 L은 0 따라서 M A는 4분의 1 P L 이게 RA가 4분의 3P MA는 4분의 PL.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순서입니다. 먼저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공전의 인여력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를 산정하고 변이적합조의 인여력을 산정해서 마지막으로 부재력을 산정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너무 이른 시간이죠? 그래도 달려갑니다. 2022년 6월 6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오늘도 하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